가장 재미난 팁이 에임이에요. 그리고 세라, 저번 시간에 스피드컵 쌓기를 했어요. 이번에는 일본의 전통 장난감인 켄다마를 해볼게요. 자, 이거는 대결할 건데 세라님 너무 잘해요. 세라님께서 좋아요. 이건 저가 만들었는데 세라님이 맞는 게 더 좋아요. 준비! 세라님 준비! 시작! 실고수. 됐어요? 네. 됐어요? 한 번. 5점 내기. 5점 내기예요. 5점 내기. 지금, 아직이에요. 한번 했어, 저. 좋아. 꼬았어. 준비 시작. 잠깐만. 나 2점. 나 3점. 세라님 잘하죠, 여러분. 어려운데? 1점. 나 꼬였어. 4점? 나 4점인데 한 점만. 5점! 너 4점 됐어? 4점이구나 지금. 마지막 한 번. 되려고 했는데. 정말. 5점! 1점 대 5. 1대 5. 바꿔서 해봐요. 바꿔서? 저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. 후. 1점. 2점. 3점. 믿고 이렇게. 4점. 5점. 이거 믿고 왜 이렇게 뻑뻑해? 그치? 내 거 뻑뻑하지? 이게 좋은 거네요. 이게 좋은 거네. 이거 길이 대봐. 실 길이 대봐. 세라님. 세라님, 세라님께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혹시? 세라님 거 잘랐어요? 아니요. 저게 조금 더 길어요. 아주 조금 더. 이거 갖고 여러분, 이런가요? 대박인데요? 나중에 다른 장난감도 많이 찍을 거예요. 저희가 같이 눈씨 누나만. 여러분, 누가 진짜 알아? 잘하는 거 같은지 겐다마가 좋은지 스피드컵 타스키가 좋은지 댓글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도 알림 설정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